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중대와 하대를 전체적으로 한번 한눈에 개관을 했어요. 신라에 대한 시대를 구분했고, 중대랑 하대를 개관을 했고, 중대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신라는, 일단 시대를 구분해봐야 되는데, 신라는 뭘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다? 왕의 혈통으로 시대를 구분한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할 수 있다. 상대는 누가 왕이 되었던 시대? 내물개 송골이 왕이 되었던 시대. 박격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 삼국항진기를 이루고요. 신라 중대는 진골은 진골인데 무열왕의 직계 후손 진골만이 왕이 되었던 시대. 무열왕부터 회공왕 때까지 이때의 특징은 전제 왕권, 왕의 힘이 극도로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다음 하대는요. 예, 회공황이 피살된 이후에 이제는 진골 귀족들 간에 원리 원칙 없는 왕위 쟁탈전, 왕위 계승 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후삼국기고요. 이때의 특징은 왕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하극상의 시대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의 중대와 하대를 다양한 측면에서 쭉 비교를 했고요. 그다음 신라 중대의 정치적인 흐름과 함께 신라 중대 신문왕의 통치 체제 정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앙 지방 군사 토지 민족 융합체 그리고 민정문서까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하대, 신라 하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신라 하대의 전반적인 정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회공황이 피살된 이후에 당시 상대 등이었던 선덕왕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물개 진골이고요. 이 사람은 뭐 그냥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성왕이 왕이 됩니다. 이 원성왕이 왕이 되는데 원성왕 같은 경우는 본인도 어쨌건 이런 그런 피해 그런 쿠데타 속에서 왕이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본인이 진골 귀족 중에 하나일 때랑 왕이 되었을 때랑은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 진골 귀족들을 좀 견제를 해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 진골 귀족을 견제할 거면은 누구를 등용을 해야 돼요? 육두품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등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두품, 능력 있는 육두품들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진골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바로 독서삼품과를 실시하게 돼요. 자, 독서삼품과라는 게 뭐였죠? 예,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국학의 졸업자. 국학이라는 건 여러분 누가 만들었죠? 네, 신문왕이 능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만든 유학 교육 기구였습니다. 그 국학 졸업자가 경전을 얼마나 익혔는가를 시험을 통해서 상중하로 나누고 그 성적에 따라서 관리로 등용하던 제도이다. 즉, 시험. 국학 졸업자를 유교 경전의 이해도를 따라 테스트를 봐서 상중하로 나누고 그 성적에 따라서 관리에 임용한다라는 거지만 이거는 역시 골품제입 그런 한계 속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는 못합니다. 독서삼품과라는 걸 실시했다. 비록 효과는 없었지만 이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던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이미 중국은 추천에 의한 관리 등용 제도가 아니라 시험에 의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뽑는 과거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다 심지어 당나라는 더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왕조라 그 과거제의 대상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시험을 볼수 있는 빈공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들도 시험을 볼수 있게 했고 당시 이 신라 육두품들이 굉장히 많이 당나라로 건너가 빈공과의 응시해서 관직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향을 받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헌덕왕. 이때는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지배층의 반란 중에 하나인 김원창의 난이 터지게 됩니다. 김원창은 그 웅진도독이에요. 한 지방의 그 도독이라는 사람이 한개 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불만을 품고서 난을 일으킵니다. 이건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 중대에 있었던 김음돌의 난, 그리고 하대에 있었던 김원창의 난. 김음돌의 난은 왕권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 김원창의 난 같은 경우는 왕권의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란도 제대로 이거 진압하는 너무 오래 걸렸고,
자체가 너무 명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게 또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 이게 좀 성공적인 왕권강화로 이어지질 못해요. 왕권 약화가 오히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흥덕왕. 이때는 진골 귀족들이 너무 사치가 심하니까 오죽하면 국가에서 사치금지법이라는 게 나오기도 해요. 이때 얼마나 사치가 심했냐면은 지붕을 금으로 만들어 다니게 했어. 지붕을요. 집에 그 지붕을. 자, 뭐 그리고 흥덕왕 때는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장보고. 인물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장보고는 출신 성분은 명확하지 않아. 아마 출신 성분은 평민 아니면 천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신라에선 답이 없다 생각을 해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아까 당나라는 굉장히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나라라겠죠, 여러분. 고구려나 백제 유민들도 당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합니다. 당나라에 그 무령군 당나라에 가서 이 사람이 군인으로 굉장히 성공을 해요. 이게 싸움도 잘하고 군사적인 능력을 탁월해서 당나라 무령군의 소장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당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장군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갔냐? 그 산동반도. 산동반도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여기 중국에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요동 아래 여기 톡 튀어나온 데. 여기가 산동반도야. 이 산동반도에 이 사람이 개인 절을 하나 만들어요. 상상해 봐요, 여러분. 개인이 아예 절까지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세를 뽐내던 사람이에요. 이 당보고가 산둥반도에 만든 절이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냥 잘 나온 절이에요. 이 절이 굉장히 컸고, 신라인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까지도 이 절을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도 컸고, 학문도 교류하고, 여기서 이제 사람, 나그길 가는 여행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후원도 하고, 굉장히 이런 학문 교류의 장으로도 쓰이던 절이었다. 그런데, 이 법화원이란 절에 들렀던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일본 승려 중에 엔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당나라로 유학을 왔던 승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도 떨어지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때 이 법화원에 와서 법화원에서 장보고의 후원으로 이 사람이 당나라 유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게 돼요. 이 사람이 이 본인이 이렇게 당나라에 와서 고생하다가 장보고 법화원의 후원으로 편하게 먹고 자고 하면서 마치 그 계획했던 유학 생활 공부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던 이 과정을 이 사람이 책으로 남깁니다. 이게 바로 입당. 당나라에 와서 구법 진리를 구하는 순례행 기록이라는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 장보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되게 차르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장보고 이렇게 산둥반도에서 잘 나가던 당나라의 장군으로 절까지 만들고 잘 나가는 장군을 살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가 신라 하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적들에 의해서 이 지방에 있는 신라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온 거야. 어디까지? 당나라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나라 군에 있으면서 당나라 땅에 팔려온 신라 노예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신라인데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놀랍게도 당나라에서 하고 있는 장군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직을 한 다음에 신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흥덕왕에게 얘기를 해요.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해적들을 다 수탕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덕왕 입장에서 얼마나 땡큐야. 당나라에 잘 나가던 유명한 장군이 온 거잖아.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서 오늘날 그 전라남도 완도라고 하는 지역에 그 유명한 청해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청해진에서 해적들을 다 수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안전해진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무역을, 한중일 무역을 주도하게 돼요. 중개무역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게 돼요. 그래서 장보고 하면 여러분, 산둥반도에 법화원을 만들고 엔닌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고 한중일 무역을 주도했다.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다. 이렇게 돈도 군사도 빵빵한, 이 청해진에 있는 군대만 수만 명이었다고 해요. 해적 다 수탕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네. 이 장보고. 근데 지금 신라 상황이 어때? 왕위생탈전, 진골교체까지 왕위계승 분쟁이잖아. 여기에 결국 휘말려 버린 거예요. 당시에 이 왕위계승전에서 밀려났던 신무왕이라는 사람이 장보고에 와서 나를 도와주면, 날 도와서 당신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당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장보고가 얼마나 땡큐야. 그래가지고 이 장보고가 이 신무왕을 도와서 신무왕을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신라 정부군에 싸워서 이긴 거야. 신무왕은 중앙정치에서 밀려나가지고 장보고의 힘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신무왕은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금방 깨꼬닥 죽어버립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신무왕의 아들이었던 문성왕이 왕이 돼요. 자, 장보고가 말을 해요.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약속한 게 있다.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당신 약속을 지켜라. 내 딸을 빨리 왕비로 맞이해라. 이런데 이걸 이제 문성왕이 사람이 지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장보고가 뼈잘 나가긴 하지만 출신 성분이 좀 이게 귀족지만이 아니잖아. 그래서 문성왕이 좀 꺼림직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장보고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다른 진골 귀족들이 장보고를 견제한 거야. 그 문성왕한테 막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한나라의 왕비를 그 출신 성분도 모르는 저런 사람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그 문성왕이 이제 그 장보고 요청을 거절해요. 문성왕이 이제 거절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반란은 이제 진압이 돼요. 이게 장보고를 힘으로 진압한 게 아니야. 장보고가 워낙 그 군사력이 힘이 막강하잖아. 그래서 자객을 보냅니다. 그 자객 이름이 염장이야. 우리 흔히 염장 지른다란 말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염장이라는 자객한테 장보고가 암살 당하게 되고 청해진도 해체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진성여왕. 이 사람도 되게 잘 나와요. 벌써 우리가 앞에 그 신라 상대에 있었던 성골 여왕이었던 선덕 여왕, 첨성대, 황룡사, 구축목탑, 대야성 함락, 고구려와 동맹시도 실패, 그리고 친덕 여왕, 나당 동맹 맺었던 얘네랑 달라. 선덕 진덕이랑 달라요. 지금은 신라 하대 진성 여왕입니다. 이때는 나라가 정말 막장오막장이었어요. 중앙에서는 진골군이 왕위쟁탈전, 왕위계승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렇게 중앙정부가 혼란에 빠지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돼야 한대 안 됩니다. 그럼 중앙에서 감시를 못하니까 이 지방에 있는 귀족과 호족들 어떻게 할까? 그쵸, 여러분. 여러분 그러잖아. 엄마가 누구누구야, 엄마 할머니 집 갔다 올 테니까 엄마 없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면 공부 열심히 하나요? 엄마가 나가는 순간 아싸 이러고 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왕위쟁탈전으로 혼란에 빠지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던 귀족들과 호족들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게 돼요. 근데 중앙정부는 그런 백성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중앙정부도 세금을 뜯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지방 세력가랑 중앙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수탈당하게 되는 거야. 그 진성여왕 자체도 굉장히 사치랑 평민당을 좋아하던 여자였어요. 자기가 이제 막 사치랑 평민당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지방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농민들 독촉을 한 거야. 가뜩이나 농민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 진성여왕 때 결국에 농민들이 대규모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농민 반란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게 진성여왕 때예요. 그래서 진성여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진성여왕 때 이제 두 개의 농민 반란을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가 원종과 애노이라는 사람 이름이요. 원종과 애노라고 하는 이 농민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은 아닌데 농민 도적대인데 이게 내게들이 특이하게도 붉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래요. 그 붉은 바지 도적단이라 그래서 적고적의 난.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농민 반란들이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게 진성여왕 때다. 그리고 이런 혼란기 때 누가 돌아와요? 당나라에 건너가서 무려 12살의 나이로 빈곤과를 통과한 천재 오브 천재. 육두품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던 인재였던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벼슬 생활하다가 이 사람 역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래서 당나라 벼슬을 그만두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성여왕에게 본인이 그 당나라에서 보고 배운 선진 문물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신라가 나아가야 할 10가지의 방안. 이래서 심오십조를 올리게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거하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이건 신라 말의 사회 혼란 이런 내용들 볼수 있죠. 자, 통일신라 하대에 왜 이런 변화가 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통일신라 하대에는 크게 할 얘기가 있냐면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이게 두 가지의 키워드인데, 자 이런 변화를 차근차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중앙에서는 왜 이런 그 문제가 생겼냐? 이거는 사실 여러분 이미 신라 중대부터 분열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어요. 우리 기억나죠? 신라 중대에는 그 무열왕의 직계후손들만이 왕이 됐잖아. 무열왕계 직계 진골들이
왕위를 세습을 했죠. 모든 권력이 무열왕 계통에게 모여 있어. 무열왕과 그 측근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러니까 소외되어 있던 애들이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소수의 진골들이 권력을 독점하니까 그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권력은 조화와 균형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모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눠줘야 돼. 고구려는, 옛날에, 백제는 어떻게 망했죠? 막판에 의자왕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모이다 보니까 귀족들과의 사이가 벌어졌고, 고구려는 연개소문 개인에게 권력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나라가 분열할 뻔하잖아. 마찬가지야. 이때부터 이제 이 무열왕의 직계후분들과 측근들만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가, 그런 갈등의 주진 이미 경덕왕 때부터 나왔잖아. 중대 말기인 경덕왕 때부터 노급이 부활하면서 막 그런 이렇게 불만의 소지가 보였잖아요. 비록 뭐 불국사니 석굴암이니 만들긴 했지만, 그 결국에 어리석은 왕이었던 회공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회공왕이 피살당하게 되고 중대가 끝나고 무열왕계에 의한 왕위 세습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대혼란의 시대. 진골 두들 간에 이 왕위 쟁탈전,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이게 너무 지나친 권력 독점에 패해요. 그런 대표적인 반란이, 헌덕왕 때 있었던 김원창의 난. 그리고, 문성왕 때 있었던 장보고의 난. 이러면서 왕권이 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이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가 돼야 한대? 안 된다는 거죠.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이런 진골교적자연의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귀족들이 어떻게 하죠? 눈치 볼게 없잖아. 농민들을 더 쥐어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규모 토지를 가지게 되고요. 고리사치업으로 멀쩡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건 이미 뭐 중대 말기였죠. 중대 말, 경덕왕 때부터. 관직 복무의 대가로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주는, 노동력 징발권까지 주는 노급이 부활하게 되면서 그 지역 백성들을 더 노예처럼 부려먹게 됩니다. 농민들은 점점점 몰락하게 돼요. 자, 농민들이 몰락하니까 국가에서는 뭐가 안 거쳐? 세금이 안 거치는 거야. 국가 재정이 텅텅 비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진성 여왕 어떻게 했죠? 멀쩡한 국가라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 지방에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탐관오리들, 이 귀족들 다 때려잡고 이 빼앗긴,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를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국가의 체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세금 내! 나 놀아야 되는데 왜 돈이 없어! 세금 내! 이러고 세금을 독촉해서 백성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이중으로 수탈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농민 반란들이 전국화되게 되죠. 원종과 애노인한 적고적애난. 이게 이제 진성여왕 때 일이었죠.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게 신라 하대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농민 봉기의 전국화, 이런 대환장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족과 육두품이에요. 자, 우선 호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족들이 등장한 배경은 방금 말한 그거예요. 중앙에서는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그 틈에 지방에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들이 바로 호족입니다. 자, 호족들은 다양한 출신 성분이 있어요. 근데 주로 그 지역에 토착 세력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 촌주 있었죠, 여러분. 내가 아까 봤죠? 촌주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애초에 신라의 민정문서를 작성한 것도 촌주야, 얘들아. 촌주들, 그리고 중앙에서 밀려난 귀족들, 그리고 장보고 같은 해상 세력도 있고요. 또 군진 세력은 이제 그 지방의 군인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견원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군진 세력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군림을 합니다. 근데 봐봐, 이런 호족들도 언제 다른 호족들에게 자기 걸 뺏길지 모르잖아. 지금 되게 혼란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의 땅을,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땅에선 내가 지배자다. 이 땅에서는 누구도 나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 땅과 이 땅을 구분할 뭐를 세워야죠? 네, 성을 지어야죠.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 이게 내 무서운 점이야. 얘들이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 나는 이 지역의 지배자. 이 성의 주인. 바로 성주. 그리고 나는 이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이다. 라고 해서 스스로를 성주와 장군으로 칭합니다. 이게 여러분, 애들이 국가가 임명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 혹은 이런 뭐 해상 군진 세력들이
내가 이 지역의 지배자다 이러고 스스로 성을 쌓고 군대를 모은 다음에 스스로를 성주와 장군으로 칭해서 그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 역할을 하는 거야. 군대도 모으고요. 그 지역에 세금도 걷고요. 그 지역의 행정도 담당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금도 걷고 행정 담당하고 그냥 그 지역을 다 알아서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들의 대표적인 문화는 아까 봤듯이 누구나 참선과 수양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던 선종, 그리고 그 이제 수도 경주의 운세는 다 했다, 이제 지방으로 운세가 넘어갔다,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육두품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그 힘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브레인이 딸려. 그리고 브레인은 있지만 힘이 부족한 육두품이랑 힘을 합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후삼국 시대를 여는 후백제를 만든 견원, 그리고 후고구려를 만든 궁예, 그리고 그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만드는 왕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육두품 같은 경우는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 육두품 같은 경우는 이 골품제의 모순 속에서, 골품제란 어떤 제도예요? 굉장히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신분 제도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결정돼 있잖아. 그치? 그 사람의 신분, 골품에 따라서 관직 승진의 상한선,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모두 규정하는 신분 제도였죠. 그나마 여러분, 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육두품은 그런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서, 행정 실무를 담당을 하면서, 비록 골품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골품제 틀 안에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외교 문서를 작성하던 강수나 원효의 아들로서 이두를 정리하고 화왕계라고 하는 책도 썼던 설총,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근데 하대로 오게 되면은 그 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더 이상 육두품은 중앙정치에서 아무런 힘을 못 써. 그러니까 골품제가 보장해주고 있던 그것조차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제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육두품은 이 하대에 와서는 중앙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이 반신라적 경향을 띠게 돼요. 결국 이 골품제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육두품은 영원히 찬밥 신세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호족과 연계해서 본격적인 반신라적 경향을 나타내죠. 대표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최치원, 이 사람은 진성여왕 때 심우십조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은거했고요. 최언위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로 가고요. 최승우는 후백제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특징,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합니다. 골품제를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그죠? 이 골품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진골귀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유학의 의거에서,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중시하는 이 유학의 의거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호족들이랑 손잡고 골품제의 신라를 무너뜨리고 만든 나라가 고려예요. 고려에는 골품제 같은 그런 차별적인 제도는 없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인물 이렇게 나오죠. 이런 육두품들이 호족과 연계를 해서 반신라적 경향을 나타낸다.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 최치원 같은 경우야 진성여왕 때 비록 신라랑 본격적으로 싸우진 않았지만 그의 후배들이었던 최승우랑 최원희는 적극적으로 신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족들과 연계합니다. 최원희는 왕건에게, 최승우는 견원에게 가게 돼요. 이게 바로 호족과 육두품의 연계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육두품은 꼭 나오는 게, 육두품 자체가 왜 이렇게 또 신라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얘들이 아무래도 신라에서 너무 살아갔다 보니까, 당나라에 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빈공과에 응시를 되게 많이 해요. 당나라는 이미 예전부터 이런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뽑는 시험을 통한 관리 등용제도인 과거제가 있었고, 그 과거제를 외국인들에게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신라는 이게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더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주 육두품들이 빈공과에 응시를 많이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진골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 지방에 대한 통제력 약화,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호족과 육두품, 얘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대가 변한다는 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새로운 그런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되고, 또 그러한 새로운 세력들에게 나아갈 방향, 비전을 제시해주는 새로운 사상이 바로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사상이 바로 선종 풍수지리 유교예요. 그래서 신라 하대하면 꼭 여러분이 호족과 육두품, 이런 중앙의 이런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으로 지방 통치력이 약화되고 농민반란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지방에서 새롭게 호족과 육두품이 등장해서 결탁을 했고, 이들에게 새로운 사상이 또 나타나게 되었다. 바로 선종 풍수지리 유교예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입니다. 먼저 새로운 세력이 있고 그들의 새로운 그 세력에게 사상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가 맞아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려의 그 무신정변이라는 시대가 있어요. 그 무신정변은 문벌귀족을 무너뜨리고 무신들, 군인들이 권력을 잡은 건데, 그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변화라고 보진 않아. 왜? 무신들은 새로운 지배 세력이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무언가 새로운 시대를 열 만한 사상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배층의 교체로 보는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배 세력이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인 고로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배 세력인 호족과 육두품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선종, 풍수지리, 유교까지 여러분이 세트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선종부터 볼 건데, 이거는 아까 제가 개관에서, 저번 시간에 개관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할게요. 불교의 종파예요.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 종교 안에 이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따로 있는데, 둘은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교종은 진리는 어디 있냐?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 속에 진리가 있다. 그이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을 열심히 읽고 그 경전 속에 있는 어려운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선종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진리가 깨달음이 책에 있다 그러냐? 책에 글자로 존재하는 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미 깨달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뭐 마음속에 있으면 뭐 해야죠? 그렇죠? 깨달음의 길이 책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면 책을 볼게 아니라 뭘 봐야죠?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죠. 내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참선과 수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종은 누가 좋아해요? 그 시대에 이런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는 귀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를 굉장히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 선종은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어. 참선과 수양을 하면은 귀족들뿐만 아니라 너도, 오히려 너가 더 먼저 부처가 될수 있어. 당연히 백성들이랑 또이 진골 귀족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싶은 호족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교종은 신라 사회가 안정돼 있던 중대 전제왕권기에 유행하지만, 선종 같은 경우는 이 진골 귀족들이 몰락하고 있는 하대에 굉장히 유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라, 이 교종은 봐봐요. 경전, 교리, 뭔가 이 권위랑 형식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뭐, 석굴암, 뭐, 불국사, 또 뭐, 석가탑, 다보탑, 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불교 문화재들은 다이 교종이 유행하던 신라 중대에 만들어진 거야. 왜냐면 얘들은 뭔가 눈에 보여주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지. 권위, 형식, 이런 걸 강조하는 거야. 근데 선종은 어때요? 애초에 그런 권위나 형식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얘들은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 막 탑이랑 이런 절 같은 걸 만드느냐? 얘들은 조형 예술에 별로 중요시하잖아. 그래서 이 교종이 유행하던 신라 중대에는 각종 절이나 또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한다고 하는, 사리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그 화장하고 나면은 결정체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게 깨달음을 많이 얻은 사람들은 크게 나온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 아무튼 이 교종은 경전과 교리, 권위랑 형식을 강조하니까, 이 교종이 유행하던 신라 중대에는 불국사, 석굴암, 석가탑, 다보탐 등등 눈에 보이는 건축, 조형 예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지만, 이 참선과 수양, 마음의 그걸 강조하는 선종이 유행하던 신라 하대에는 이런 조형 예술이 유행하지 않아요. 그럼 안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얘들은. 권위랑 형식을 부정한 애들이기 때문에. 다만 주의할 점,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 그 말은 여러분 일반 개개인 승려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탑이 아니라 굉장히 조그만한 승탑이 유행하게 돼요. 탑은 아까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거였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멋들어지고 뻔떡지잖아. 근데 승탑은 보시면은 되게 아담해요. 이거는 뭐냐면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 그 말은 어떤 승려도 다 부처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세요. 교종이 유행하던 신라 중대에는
이런 각종 조형 예술과 탑이 유행하고 선종이 유행하던 신라 하대에는 교리가 다르니까 참선과 수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형 예술은 쇠퇴하지만 유일하게 뭐는 숙녀들의 파리를 보관하는 숭탑은 굉장히 유행한다라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선종은 여러분 호족과 백성들이 지지를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당연히 절이 어디 만들어질까? 그치, 이 호족과 백성들, 특히 호족들의 근거지였던 지방에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종의 대표적인 그 종파가 또 9개가 있거든? 이 나오죠? 선종 관련 종파 가운데 9개를 선종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 이 선종 구산선문, 각각 9개의 이런 특정한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구산, 9개의 산에 이제 절을 만드는데, 근거지를 마련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다 지방에 있어. 호족들의 근거지에 만들어집니다. 경주가 아니라. 오케이? 자, 그래서 구산선문은 호족들의 근거지. 왜? 애초에 선종을 후원하고 있는 게 잠깐만요. 호족이니까요. 자, 그리고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은 이것도 개관에서 말했죠. 산 강과 같은 자연의 형태가 인간의 운명, 기륭화복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수도는 경주는 지금 기운이 당했다. 맛이 갔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수도 경주에 운세는 다 있고 그 경주에서 흐르던 기운이 지금 지방으로 갔다. 당연히 지방의 호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기운이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지방으로 오지 않았을까? 내가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풍수지리설은 도선이라고 하는 승려가 신라 하대에 보급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어느 지방을 가장 중시했냐? 이 사람은 송악. 송악이야말로 새로운 왕의 기운이 흐르는 땅이다. 송악길지설을 이야기해요. 이 송악이 오늘날의 개성이거든? 여기가 누구의 근거지냐? 고려를 만드는 왕건의, 잠깐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다. 여기가 왕건의 근거지야. 자, 그런 것들 볼수 있습니다. 유교는 아까 말했죠?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한다. 진골귀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비판한다. 골품제에 기반한 진골귀족의 특권을 비판하고 능력 위주의 정치 이념을 주장했다. 이래서 선종, 풍수지, 유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로 선생님이 다 실어놨고요. 여기 자료들 되게 중요한 자료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진성여왕 3년 나라 여러 주군에 조세나 공물을 보내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 비니 씀씀이가 궁핍하게 되어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했다. 이에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원종 연호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 나오고, 여기 또 김원창의 난이 나오고요. 해공황이 피살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조금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찬 김지정이라는 애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궐을 침범을 했다. 그래서 상대 등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이, 성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찬 김경신이 함께 군대를 일으켜 김지정을 죽였으나 안타깝게도 해공황은 반란군에게 이미 죽은 뒤였다. 김양상이 바로 선덕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김양상의 또 이제 그 측근이었던 김경신이 해공왕이 되는, 아, 해공, 죄송합니다. 정신 나갔어요. 원성왕이 되는 거야. 독서선분과,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신라 하대, 이런 사회 혼란, 특히 뭐 이런 장보고, 김원창의 난 장보고, 독서선풍과, 진성여왕, 원종연호의 난, 적고적의 난, 진골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지방통치력이 약화되고 농민봉기 종국화되었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호족과 육두품, 그들의 사상적 기반, 선종, 풍수지리, 유교, 여러분이 잘 기억해두시고, 선종 같은 경우는 교종이랑 비교해서 구산선문, 특히 승탑, 조형예술은 쇠퇴했지만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은 유행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에 남아있는 사료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또 통일신라의 문화를 봐야 됩니다. 문화 같은 경우는 원효랑 의상,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랑 좀 이따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